오프닝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이 팔지 맙시다. 별의 커비 같은 경우는 시리즈가 되게 많죠. 이것저것 엄청 많아요. 보스, 패미컴, 그리고 슈퍼 패미컴, 네. 그 MXX인가? 네, 그것도 있고, NDS도 있고, GBA도 있고, 그리고 플스로도 있고, 다 있죠. 커비도 예전에 켜낭 했었어요. 오. 어제 고생한 와무 유유. 와우, 미니저스님. 3,000억 감사합니다. 와우. 어제 고생 많이 했죠.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네, 미니저스님 보니까 막 피로가 싹 풀리네요. 기분이 좋아지네, 갑자기. 대항해 시대 도박 게임이냐고요? 네, 맞아요. 도박 게임 맞습니다. 도박 때문에 한번 파산했었어요. 도도도동동동동 도도도도동동동 도도동동동동동동동동 도동도동. 여급들. 저하고 놀아날 여급들이죠. 알겠습니다. 안 따라 부를게요. 조한페르로 이제 현대시대 같았으면 약간 찐따 같았을 것 같은데. 공부 잘하는 찐따. 아, 네, 하얀 늑대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아, 어제 근데 좀 늦게까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와, 진짜 피곤하긴 피곤하네요, 확실히.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네. 대항해 시대 2죠. 대항해 시대 2. 오늘도 현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스타트! 제가 지금 깬 게, 얘하고, 카탈리나 에란초하고, 알베자스께 썼죠. 이번에는, 네, 여기 있는 피에트로 콘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피에트로 콘티. 오늘도 7시까지 할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콘티 생긴 게 딱 고붕이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콘티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즐거운 또 돌아왔죠. 이름 정하기 시간. 네. 근데 이름 정하기 시간이 드디어 돌아왔어요. 다시. 잠깐만요. 네이버 사다리 쳐가지고. 일단 이름부터 결정할 건데요. 제가 창 띄워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자, 피에트로 콘티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냐, 지금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성이 아닙니다. 이름이에요, 이름. 아, 룰렛으로 하자고요? 네이버 룰렛도 있어요? 뾰로로 홈모노가 됐네요. 홈모노. 네, 홈모노 와피트로가 됐네요. 어이, 거이츠 홈모노다지. 홈모노다토? 거이츠 난다. 아, 와피트로 홈모노다지.
혼모노? 혼모노로 갑시다. 혼모노. 혼. 혼? 뭐? 노. 혼모노 결정! 이봐 혼모노 오랜만이세. 자, 와피트로 혼모노가 됐죠. 네, 노제 와피트로 혼모노가 살렸다. 자, 갑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현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이름 짓는 데만 17분을 썼어요. 이름 짓는 데만 17분을 썼습니다. 가자. 여 이사시부리 혼모노. 아, 혼모노. 자, 일단 어디로 가야 될지 봅시다. 우리 와피트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보도록 할게요. 어이 와피트로, 이제 돈 좀 갚아줄 때도 됐잖나. 갖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돈이 없는 거 어떻게 하겠나. 부친의 진빚이라지만 꺼진 사람 입장에선 자네에게 갚아달라고 할 수밖에 도리가 없네. 아 뭐야, 부모가 돈 빌린 걸 갖다 얘가 갚는 거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카미로? 주점 쪽으로 갔다고? 알겠어. 자, 환경에서 타입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뿅. 아, 좋아. 여씨. 주점으로 갑시다. 아, 제노방이야, 여기가? 혼모노면서 자막 쓴 애 쯧쯧. 죄송합니다. 가자. 돈을 받으러 가야겠죠? 아, 와피트로인가? 아, 가미로 집에 있었군. 미안하지만. 아, 돈은 없어. 너무 냉정하군. 친구 간에 그럴 수가 있나? 아, 그 대신에 스폰서를 구해주지. 뭐? 스폰서? 이야, 호호. 그게 대체 누군가, 그 괴짜는? 아, 내 고용주인 리스본의 베르로 공작부인이야. 자네 얘기를 했더니 스폰서가 돼주겠다던군. 오, 야, 이거 원조, 아니, 네, 정말 잘 됐어. 이제 그 좋아하는 모험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군. 아, 둘이서 전 세계를 누비자. 잠깐, 원조가는 자금을 갚는데 전부, 빚을 갚는데 전부 써버리게 된다면 곤란한데? 도대체 얼마나 내주겠다는 건가? X는 잘 모르겠지만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네. 정말 친절한 사람이지? 어쩐지 그 어림직한데 친절의 도가 좀 지나친 것 같아. 네, 원조. 어떻게 하겠나? 갈 건가 안 갈 건가? 글쎄다. 그 외에 별다른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아, 가보자. 요시, 이크세. 배는 내가 구해보지. 그렇지만 도중에 어디 들르거나 할 여유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알았어. 자, 배를 구했다고 하네요. 안 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안 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항구로 가야겠죠? 이 게임에서 제일 짜증나는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아줌마예요, 이 아줌마. 이 아줌마가 길 막는 거. 네, 야생마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어이, 와피스트로! 어서 리스본으로 가자! 물과 식량이 바닥나겠어. 자, 출항해보도록 합시다. 오, 기다려봐. 오늘도 대더박치대 시작하냐고요? 네, 갑판 필요 없잖아. 승무원 비율 좀 바꿔줄게요. 승무원 비율을 운항에다가 10명을 넣고 파수를 오케이, 이렇게. 가자, 리스본으로 고고씽. 오늘 떼걸룩 몇 마리 팔았냐고요? 현황 종료 예상 시간 16일 아침 7시. 네. 요베베님 배워 감사합니다. 예상은 틀릴 겁니다, 아마도. 자, 리스본으로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기항을 합시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폰에서 코르셋 코르셋 소리 듣고 일어났다고요? 제가 어제 좀 늦게까지 했거든요. 어제 아침 7시 반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네 오늘도 한번 켜낭을 그 뭐냐 세븐킹덤즈라는 게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애들 죽일 때 일본인으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치라 민나 코로세 하면서 전부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깨셨나봐요. 카미로씨 어서오세요. 부인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죠. 어머 잘 오셨어요. 카미로씨한테서 말씀 잘 들었어요. 와피트로씨죠? 이미 카미로씨에게 들어서 아시겠지만 당신을 먼저 해드리겠어요. 빚도 대신해서 갚아주신다고요? 나는 모험을 하고 나서 그 복으로 하면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요? 세상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겠지. 물론 거기에 다른 속셈이 없다면 말이지. 띠용? 어이! 마님께 그럼 무슨 신뢰의 말을! 괜찮아요, 카미로씨. 무척 총명하신 분이군요. 씨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요전 날 남편 레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조안을 항해에 내보냈습니다. 남편에게는 뭔가 깊은 생각이 있는 모양이지만 저로선 조안이 걱정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당신 내게 호위꾼 노릇을 하라는 거요? 어린애를 보호하는 일이라면 거절하겠소. 아니에요. 조안이 무사히 있는지만 알려줘도 그럼 아들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요? 네 그렇다면 받아들이지. 아 그럼 이 자금을 받으세요. 당신이 진 빚은 사람을 시켜 갚도록 하겠어요. 나머지는 보고받은 다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드리는 것으로 좋겠죠? 그리고 이 망원경과 6분위를 드리겠어요. 이것은 남편 레온이 옛날 사용하던 물건이에요. 아 이거 혼돈이 아리가또. 둘 다 당황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지. 망원경이 있으면 항구와 불확을 발견할 수 있지. 6분위가 있으면 위도와 경도를 알 수 있고 크게 도움이 되겠군. 그냥 읽지 말고 그냥 하라고요? 읽어야죠 그래도. 자 아 아리가또 하면서 이제 나왔죠.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와피트로 자네 공작 부인에게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바람에 조마조마해서 혼났네. 나는 워낙 품위 있는 척하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래 조안이라는 녀석 어딨는지 아는가?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나. 하긴 뭐 상관없겠지. 나야 뭐 소문을 입술하기만 하면 되니까. 어이 그런 무책임한 말을. 그래 나일강으로 가보자고 하네요. 알렉산드리아 항. 오케이 됐어.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박의 시대가 왔습니다. 도박을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장하고 어머 와피트로씨 럼즈는 좀 어떠세요? 자 도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다이스로 한번 몸 좀 풀어봅시다. 아니다 블랙잭으로 몸을 한번 풀고 다이스에서 제대로 혼을 쏟겠습니다. 당신 나하고 블랙잭을 하겠소. 하이 와타시 블랙잭 야리마스. 자 갑시다. 정말로 좋겠소. 자 히트 뿅. 와 좋았어. 이거 이겼어. 뿅. 어 와 진짜 어이없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손발 오그라드는데 더빙 안 하시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빙 안 할게요. 네. 아 안해 안해. 저 다이스 합시다. 아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 더빙 해달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야 포다이스야? 와 진짜 미치겠네 이거. 도동 도도도동 도도도도도도도도동동동동. 아 안돼 안돼. 아 포다이스라니. 자 다시 걸도록 합시다. 그걸로 졌어. 아 오레모. 아 또 포다이스야? 어떻게 저렇게 잘 나오지? 어 이거 나도 가능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뿅뿅. 제발 포다이스 포다이스 포다이스. 다들 이름 뭘로 지을지 생각하라고요? 에이 무슨
이를 와 무슨 계속 포다이스야 저 저 자식 이거 이거 꼼수 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와 진짜 어이없네. 진짜 치사하게 했어. 이거 진짜 치사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한테 도박을 하지 말라는 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박은 위험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뿅. 아 안 됐네. 그렇다고 너무 부족지 말게. 킥킥킥. 아 돈이 생기면 또 오게. 자 여러분들 괜찮아요. 빨빨. 뭐야 이거 이 자식. 아 개까지 날 무시하네 이 자식이. 잠깐만요. 아이템 팔고 오겠습니다. 아 대출 있지 대출. 여러분들 대출 대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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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대출 대출 최대치까지 대출 최대로 대출 최대로 받고 대출 최대로 6분이 아 좋았어. 와 5600원이야 좋아 좋아. 와 이거 자금 장난 아니다. 좋아 좋아 좋아. 와 금괴 1달러 아니 금괴 1달러 금괴 1개. 와 쩔어 쩔어. 좋아 좋아. 자 이번엔 블랙잭으로 가겠습니다. 좀 승부가 빨리 나는 블랙잭으로 갈게요. 가자. 도박금 얼마요? 스텐. 오케이 내가 이겼어. 제가 이겼죠. 뿅. 히트 스텐. 오케이 또 이겼어. 장난 아니죠? 힛! 아, 젠장. 한 번 더. 뿅! 스텐! 오케이, 내가 이겼어. 잘하고 있죠? 아, 돈 잘 버는데? 돈 잘 벌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장난 아니죠? 돈 많이 벌었어요, 지금. 스텐! 아, 안 되네. 이 자식이 따서 네 대갚으면 되죠. 잠깐만 스텐. 오케이 블랙잭이냐 채 제법인데. 오케이 좋아 좋아. 스텐 뭐야 내가 졌어? 왜? 다이스 갑시다. 전부 카지노의 승률은 52%, 도박자의 승률은 48%라고 한다. 아 그래요? 네 김한가이님 천억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승률이 48%밖에 안 돼? 좋아 이거 이길 수 있어요. 포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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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다이스. 오케이 이겼어. 호호호. 하 투표하네. 아 젠장. 괜찮아요 아직 총알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직 총알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뿅. 아 좋았어 풀하우스. 이건 이겼다. 이거 이겼어요 여러분들. 어?
슈퍼코마 퍼맨 저기 또 봉이 오는군. 아, 저 안 되는데 이러면은. 네, 학식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훅훅훅. 와, 진짜 안 따라준다 오늘. 운이 좀 없나봐요 오늘은. 저번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번에는. 쟨 또 뭐야 도대체. 저 자식 뭐야. 아, 포다이스 나왔는데 졌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투표요? 괜찮아. 쓰리 다이스 나왔네. 에이, 졌다.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정신 차리자. 행운 영향 안 받아요. 행운 영향 안 받습니다. 왜냐, 저 이거, 그 뭐냐 저번에 방송할 때는 따서 왔거든요. 분명히 땄어요 여러분들. 그거 방송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네, PD 와무라고 검색하시면은 PD 와무의 기묘한 모험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전에 뭐냐 누구였더라 이름이, 네, 탁재훈 씨, 탁재훈 바둑이 씨, 네, 탁재훈 바둑이 씨로 했었는데 그걸로 할 때 따서 갔어요. 네, 영향 없습니다. 오케이. 은근슬쩍 유튜브 광고하네. 육변기는 죽었죠 그때. 와무 이놈 로드를 안 해야 진정한 현황이다. 알겠습니다. 요베베님 배워 감사합니다. 인생 리셋 타는 건 안 돼요 그러면? 인생 리셋. 사람 목숨 두 개 있어야 돼, 도박하려면은. 아, 안 되네. 또 졌어! 이제 아주 전멸을 해, 아. 아, 귤 맛있다. 또 졌어 링크요? 잠깐만요. 야,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겼어. 뿅! 아, 좋았어! 네, 귤 먹고 있어요, 귤. 오이씨! 아. 아, 진짜 미치겠네. 포다이스가 나왔어? 와, 쟤네들은 운이 얼마나 좋냐면요, 그냥 한번 돌리면 이렇게 풀하우스가 나와요. 미쳤어. 금기 어디 갔냐? 모르겠어요. 금기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갔지? 컴퓨터가 희망고문하네.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9회만 2아웃부터 시작이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끝이 시작입니다 결국은. 네. 역전재판도 많이 보셨으면서 여러분들 역전재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뭐냐 힘들수록 뻔뻔하게 웃는 자가, 네, 위험한 상황일수록 뻔뻔하게 웃는 자가, 네,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러죠. 잠깐만.
그래, 자, 가자, 가자, 가자. 아, 프라우스들. 야, 프라우스들이 두 개나 있네. 포다이스로 승부하겠습니다. 포다이스. 포다이스! 포다이스! 아, 제발. 무슨 걸 해주면 안 되겠니? 아. 신이죠. 알라 아크바르. 알라 아크바르. 났어. 가자, 가자, 가자. 아, 여러분들 보셨죠? 아직 끝내지 말라고 신께서 저한테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아, 뭐야, 이거 근데 폐가 너무 안 좋은데? 아, 뭐 이렇게 나와, 폐가. 야! 돈 좀만 더 내놔. 잠깐만. 은행 가가지고 좀 더 대출 받아볼게요. 보태서라, 유유. 뭐라고? 네, 아신님. 매우 감사합니다. 당신의 신용으로는 더 이상 대출할 수 없다고? 짜식이? 잠깐만, 나 아이템 가지고 있는 거. 없네? 아, 아니요, 여러분들, 아직 돈줄 남아있습니다. 돈줄 남아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직 돈줄 남아있어요. 야,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그래. 돈 좀만 더 줘. 돈. 야, 아줌마, 불러와, 아줌마. 야, 스폰 어딨어, 스폰. 와피트로 홈모노가 담배는 거센 폭풍우에 휘말려 선체의 심한 파손으로 인해 허망하게도 침몰해버렸다. 이후 와피트로 홈모노의 모습을 본 자는 아무도 없었다. 아...